섹스를 하고 살아야 하나요? 나이가 드니까 혼자 있고 싶어요. 아니, 꼭 섹스를 해야 되나요? 섹스를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. 하지만 나의 욕구를 풀어주는 거는 정말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도 어떤 날은 자위든 섹스든 뭐든 풀고 나면 뭔가 되게 표정도 환해지고, 이게 뭐 호르몬의 영향인가? 아무튼 너무 스트레스도 좀더 줄여주고,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,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점이 많은데, 굳이 섹스나 뭐 자위 이렇게 한정적이게 생각하지 말고, 섹스가 싫으면 자위를 하고, 자위가 싫으면 섹스를 하면 되잖아요. 왜 그거를 꼭 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면서 해야 할까요? 하지만 혼자 있어도 오르가즘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꼭 섹스는 아니더라도요. 욕구는 항상 충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잠안 자고 살수 없잖아. 밥안 먹고 살수 없잖아요. 욕구는 항상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다. 그게 꼭 섹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위가 주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.